가까스로 멈춘 말에서 내린 창훈 씨. 다리가 다 후들거린다. 내가 흥분해가지고 집에 빨리 가려고. 이거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던 아찔한 순간. 흥분했던 말을 달래본다. 이제 제 말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하고 내하고 안 맞아서 이제 교감이 좀 더 되고 나면 이제 그게 좀 나은데. 그랬었네. 고생했다. 다음에 하면 더 잘하자. 앞에 말을 따라 덩달아 흥분했던 소울이. 떠올려보면 자식들이 어릴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많지 않다. 애들하고 모욕한 거는 몰라. 어디 여행 가서나 같이 갔을까? 집에서는 막 가가 모욕하고 시켜주고 내가 바빠서 그럴 데가 없어서. 앉아보는 게 왜 잘 단체고 뭐고 온갖 게 많아가지고 내 몸이 10개 이상 돼서 며칠보다 증강. 말살아 다니는 게 제일 좋았죠. 예. 여행은 그렇게 많이 안 가신, 자주 안 다니셨는데 이제. 외식도 잘 안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육류도 안 하시니까. 아버님하고 나가시면 항상 삼계탕. 삼계탕 먹으러 갈 때는 재밌죠. 맛있고. 지금이야말로 부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때다. 다음 날. 새벽부터 선생이 붓을 들었다. 오늘 주제는 노년기를 보내며 떠올린 생각이라는데. 등급은 세우잖아. 등급은 세운데 어떻게 힘차게 그렇게 빨리 혼자라도 잘 달리고 하느냐 하면은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가지고 몽그러서 애를 묻는데 세월을 보고 허리를 펴고 굳은 이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여라. 나이 들매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선생 자신에 대한 독려이기도 하다. 한 시간여 만에 그림이 완성됐다. 그날 아침 그림을 들고 어딘가에 도착한 자훈 선생. 이지영 미술협회 회원들의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도착해 있는데. 네. 자훈 선생도 이곳 회원으로 오래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제 열어 될 거 아닌가. 이때가 있다가.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전시회 작품 전시회인데 회원들이 거의 많이 왔네. 많이 그런 호도로. 내가 지각장이 있는데. 예. 오늘 새벽 그렸던 작품을 선보인다. 유유자적 우리 그러는데. 등급은 내가 고부랑 할배 다 됐잖아. 등급은 세우. 등급은 세우더래. 달밤에 혼자 흥겨워서 춤을 추는 거지. 달밤 유일적으로. 멋있습니다. 자훈 선생에게 그림은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그 그림을 뜨다 보면은 그 작가와 그 시대의 혼과 늑시 들어있거든. 그래서 미술은 보관하면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대한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
물품 한 점 한 점 사람을 대하듯 아끼는 마음으로 들여다본다.